1층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룬도 제대로 안 맞춰놨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야, 랭킹 보세요. 자, 바로 진행해볼게요. 추천 배치 이렇게 해서 가보겠습니다. 탱커 앞쪽으로 빼고 딜러들 쪽으로.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Let's get it! 기대가 되는데요. 얼마나 어려울지. 1층이라 그냥 이제 시험삼아 하는 건데요. 와, 배경이 빨간색이네요. 멋스러워. 자, 와, 이게 녹네, 녹아. 야, 1층만 보여준 게 딱 좋네. 이 쾌감. 이게 얼마만입니까? 맨날 잡기 힘들었잖아요. 와, 녹네요, 녹아. 그냥 아이스크림 마냥 사르르르 녹네요. 자, 테일 드래곤 나왔죠? 자, 바로 스킬 사서 죽이고요. 자, 한 1초 늦은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클리어 했습니다. 점수는 1등분하고 저랑 한 4점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오호, 와, 골드가 3만이나 주네요. 이게 보상이 어마어마해요. 예. 오오오, 알도 주고, 슬라임, 그 골드도 빵빵하고, 환상의 알도 주네요. 그 다이아도 주고, 거기다가 마지막, 뭐, 고대 알, 초월의 알까지. 안녕하세요, 대제팟입니다. 오늘은 불의 탑을 해보려고 해요. 물의 탑은 이제 방송에서 하려고 하고요. 아마 뭐 48에서 50층까지는 깨지 않을까요? 네, 정확히 모르지만 웬만하면 45, 50만 깨는 게 좋을 것도 같지만 일단 고비는 넘겼으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서 바로 불의 탑 진행하겠습니다. 그나마 불의 탑이 두 번째로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없지만 불 블랙 아머랑 이제 블랙킹 넣고 하면 아마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여차면 뭐 토템도 뭐 힐러로 넣어도 되고 뭐 할 것 많습니다. 생명력 증가를 해서 어떻게 해야겠네요.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대탑하고 비탑 50층 깼으니까 이제 고대탑도 깨봐야겠죠? 캬, 역시 불공거. 불공거를 중간에 넣어야겠네요. 자, 들어갔고요. 깔끔하게 잘하네요. 넘겨볼까요? 정신 없네요. 자, 지금 꾸준히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옵타티오를 빼게 되면 블랙킨으로 힐러가 처리가 될지 그게 더 문제인데, 이제 블랙 아머를 키우면 걔가 또 이제 커트가 되긴 될 거거든요. 그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공복과 할 필요 없는데 그냥 한번 연상 보여주네요. 오, 이번엔 빨리 깨던 것 같아요. 자, 바로 쓰고요. 9초에 끝나네요. 데미지 200만이 나네요. 하지만 여긴 방어력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네. 방어력이 조금만 높아야 데미지가 확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하자고요. 바람에 최고 득점일 수도 있겠네, 이번엔. 근데 이제 앙그라가 있으면 확실히 더 빠르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쭉쭉쭉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할 줄 몰랐는데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많이 잡네요. 내일을 나가야 되는데 근데 좀 힘들 것 같은데 피곤해가지고 보통의 지가 발전되면 편하게 올라갈 수 있죠. 보통의 지 시간 좀 많이 걸리네요. 이번엔 잡목들이 많아서. 자, 바로 죽이죠. 또 나오자마자 으잇 하고 죽고요. 어때요? 참 깔끔하죠. 자, 3500점 달성했네요.
자, 다음은 이제 5층입니다. 골드 진짜 개꿀, 이 점. 1호랑 하려고 이제 무료탑을 아무래도, 아, 무료탑이 바로 등물될지 모르겠어요. 삐에로 영입한다 하더라도, 힐러들이 많은 49층하고 50층인거라 말대 5성 가지고는 뭐 택도 없을 것 같고 슬슬 말대 5성도 한계거든요. 오 그레신 아 고통이신 지리죠. 자 이거는 일단 옥타티오 힐러를 돌려라 등록하면 되고요. 옥타티오가 될 텐데 이거 안 되나? 이거 되는 줄 알았는데. 되는 거 되게 하고 잡죠. 아 뭐야 될 텐데. 이거 좀 될까? 아이고 시큼하다. 참고로 판타가 좀 늦었네요. 순간에 판단 실수로. 2초는 날렸죠. 아쉽네요. 옥타티오로 두 개고 잡았으면 이제 뭐 한 3-4초 더 이득을 받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의 탑 많이 동반했습니다. 아 점수가 아쉽네요. 좀만 더 올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굳이 여기서 점수 올릴 필요가 없죠. 랭킹은 자 이렇게 해서 6초까지 했습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 뿅. 안녕 대작파진의 시험의 탑 브레탑 계속 진행할게요. 피체탑은 행복했고 브레탑은 이제 내일 방송할 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브레탑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목표, 나 지금 이제 토, 일, 월, 화, 수 남았거든요? 토, 일, 월, 화, 수. 5일 남았어요. 근데 오늘하고 내일 하면 브레탑을 끝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할게요. 시간 상관없으니까. 근데 브레탑을 이건 솔직히 올공 가도 되는데 굳이 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냐 브레탑을 오늘 20몇회 하고 내일 20몇회 하고 브레탑. 그래서 이제 내일 브레탑하고 브레탑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브레탑은 좀 키워야 될 거예요. 방송에서 키운 다음에 해야 될 거고. 브레탑, 브레탑. 땅 속성하고 암 속성을 이제 토일, 3일 남거든요. 월화수. 이제 그때 거의 40층 가까이만 가고 이제 다시 고대에서 등반해야죠. 제 생각에는 암 속성이 좀 많이 암울해요 지금 제가. 그래서 땅 속성까지만 하고 암 속성은 다음 주까지 키운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느긋하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몰빵을 좀 하고 눈 해체 비용 뭐 무료 이벤트를 때 눈을 최대한 몰아줘서 40몇 층까지 등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 속성도 20몇 층까지 가야 하루 안에 20층 가니까. 원래 하루에 최대 고대 탑은 48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잠도 자고 이제 하니까 뭐 하루 종일 붙들기도 힘드니까 거의 하루에 20판에서 한 30판 정도 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 됩니다. 어차피 1시간에 2판이니까 15시간 깨어있으면은 뭐 30판도 아슬아슬하게 되는 거고 한 10시간마다 치면은 이제 20판이고 저를 녹화하다 보니까 5개를 꽉꽉 채워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시간을 맞추면 거의 한 5분쯤 남기고 4개 있을 때 가면 충분하긴 하거든요. 고민하겠습니다. 깔짝이 잡고 있죠. 솔직히 컨트롤 하면 한 5초에서 많으면 8초까지도 세이브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네. 나중에 뭐 바꿔야 된다면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바꿔도 욕먹을걸요? 네, 왜냐면 그거 아닌 줄 알고 제가 지금 5초로 들어오셨으니까. 이벤트를 뭐
천만 골드를 하면 천만 골드를 주는구만. 스킬스가 안 주고 버섯을 안 주고 나 이벤트 보고 있어. 아마 이거 나올 때 이미 좀 끝났겠죠? 덕담. 절대적인 방법이야. 그렇다면 아마 불번거도 부분에 하겠는데, 이제 불 블랙 아머랑 블랙킹까지 하면은 매우 쉽게 할 거예요. 문제는 단점이 딱 하나인데, 힐량이 딸린다는 거죠. 힐량이. 애들이 또 자체 힐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해서 11층까지, 10층까지 클리어 했습니다. 11층 아니지? 뭔가 이미 깼던 층을 한 번 더 했나? 느낌 이상하죠? 아 진짜로? 왜지? 4개 남았나? 뭐지? 아무튼 뭐 그렇게 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반반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이어서 할게요.